자, 지금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대략 한 9초짜리 동영상이고 60프레임, 초당 60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동영상의 각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전부 다 뽑아내는 거, 요거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앱이 하나 필요한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앱은 비디오트 포토 HD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됐고, 뭐 최근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이 나죠. 세련된 느낌이 나진 않는데, 물론 이제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앱을 쓰면은, 이 앱인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를 전부 다 프레임으로 이제 바꿔주는 기능도 당연히 있고, 하나씩 내가 원하는 장면만 파일로 저장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은 전체 프레임을 다 개별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앱을 열어보면 이렇게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를 모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샘플 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디오가 프레임별로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 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멈춤하고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하나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 장면을 포토 앱으로 넣을 건지 파일 앱으로 넣을 건지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요게 그대로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미지 파일로.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의 위치 정보 같은 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위치 정보, 시간 정보도 정확하게 다 사진에 인베드 돼서 정확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거고,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크롭 툴을 이용하면, 자르기 툴을 이용하면 사진의 내용을 내가 잘라서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따로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일 수도 있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다 뽑아낼 때는 여기는 엑스포트 멀티플 포토스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요 사진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5.561초에 있는 거예요. 567, 이거 1000분의 1초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끝나는 거는 9.117까지 돼 있죠. 이거는 이 동영상은 이제 9초 정도까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한 부분부터 어느 지점까지 할 거냐,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 그거 자체도 헷갈리면은 일단 내가 시작되는 부분 찍어보면 여기 5.567이라고 나올 거고, 끝나는 부분도 찍어보면 이렇게 초가 나오겠죠. 그거를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여기에 쓰면 되죠.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정확하게 프레임을 알고 있다면, 아니면 셀렉트 프레임을 해서 여기에서 제가 골라도 돼요.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자, 제일 처음에,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면 처음 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0.000초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디쯤 할 거냐,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럼 지금은 디폴트로는 제일 마지막이 되어 있는데,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초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2초쯤 가는 거죠. 1.999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초가 되는 거죠. 왜 1000분의 1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초 정도는 내가 끊고 싶다. 전부 다 할 때는 끝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every frame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를 클릭하면 모든 프레임을 다 할 거냐, 이 영상은 1초에 60프레임 짜리인데 그럼 60장이 모여지겠죠. 그럼 이거를 근데 뭐 두 개씩 하겠다, 세 개씩 하겠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프레임 짜리니까 2초씩이니까 120장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자를 거냐, 그 다음에 시간 코드를 집어넣을 거냐, 1초, 2초, 3초 이런 프레임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장되는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미디어 원이라고 하는 앨범에 집어넣을 거냐, 이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PNG로 할 건지 JPEG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애플에서 쓰는 사진 포맷이죠, HEIC로 할 건지, 요거는 압축률이 높은 건데 호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JPEG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포토 앱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엑스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한 10분짜리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용도에 따라서 잘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앱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미디어 1이라는 데 보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디어 1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된 겁니다. 121장의 사진이 보관이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2초짜리 0부터 120까지 그러니까 2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121장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 위치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정보는 없고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요 해당 소프트웨어로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최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일수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화질도 원본 화질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상을 각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단일 프레임으로 만든 거를 다시 영상으로 합실 때에는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동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앱들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제 연결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프레임 단위로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고 앱으로는 거의 이제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